싫어하세요? 아, 물을 대면은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아, 근데 이거 하지. 이제 보시면은 천일염. 소금. 아, 소금 중에서도 천일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우선 카펫에 어머! 어. 어머! 뿌리세요. 아, 배추 절이듯이 카펫을 절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같은 느낌이잖아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소금을 카펫 위에 이렇게 뿌려준다고요. 오, 신기하다. 카펫을 절이는 거네요. 천일염이 네. 어떤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네.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먼지를 했는데. 빨아들이는데 이제 얘가 손을 가지고 어머! 기모가 있으니까 속에 네. 잘 들어가라고 살살 아~ 물 없이 그쪽 하세요, 그쪽 하세요. 손으로 아, 골고루 이제 예. 아, 들어가라고 물 없이 요 예. 속으로 쏙쏙쏙 소금이 들어가게끔 털이 긴 카펫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얼마 동안 놔둬요? 그냥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어, 안 예. 이렇게 놔두세요. 예. 자, 문질른 후에 5분 정도 놔둔 다음에 마른 걸레로 이렇게 아~ 문질러 주세요. 살살살. 아, 그러면은 그 틈새틈새에 있었던 것들까지도 다 빠져나오겠다. 그렇죠. 집에서는 밀대걸레로 하시면 네네네네. 돼요. 밀대걸레로. 그 정도에서 아, 앞으로 카메라 보여줘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 이 소금이 오. 벌써 눈에도 틀리죠? 어, 껌해졌어. 예. 어머어머. 소금 껌해졌어. 소금이 껌해, 껌해. 아, 보여줘. 흙소금 내려오세요. 어머어머어머. 많이 흙소금 내려오세요. 이야, 이거 봐. 우리는 천일염은 사실은 그 생선구이 할 때 어. 갈증 나가지고 그 살짝 뿌려서 구우면 기가 막히거든요. 자, 그만 먹읍시다. 강원호 씨, 그만 먹어. 마무리로. 이야. 우와! 아, 기분 좋아! 야, 깨끗해, 깨끗해. 어, 기분 좋아졌어요. 대박. 우와, 진짜 깨끗해진다. 어머. 더, 그, 빼서 그 소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이제 깨끗 이 소금을 비교를 해보면 되죠 이렇게. 우와, 어 더티. 아, 야 세상에. 다 먹었어 찌는 데를 다 먹었어 소금이. 경연 없습니다. 경연 형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청소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그러면 남편분이 좋아하세요? 어, 좋아하죠. 좋아하시겠죠. 내가 청소한다고 다른 왜냐면 지금 보셨지만 힘들게 청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들이 보통 힘들게 청소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같이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청소를 같이 개청소하자 그러고 그럼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 즐기는 거예요 이거를. 화장실이 확 변했을 때 저의 이상형이세요. 저도요. 네. 아 진짜로요. 그야말로 여러분 삶에 청소에 여러분 큰 도움이 됐다면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 저 공간 활용 수납법으로 모두 이제 깜짝 놀라게 했던 수납의 여왕님께서 어, 또 나오세요. 야, 진짜 마술이에요 마술. 와 대박. 가지고 따라 왔습니다. 조현정 주문을 큰 박수로 말씀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먼저 스타기 씨 여러분들에게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보다 업그레이드된 수납 팁과 초간단 초스피드 살림 비법을 가져온 조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수납에 의한 우리 조윤경 주문 오늘 과연 어떤 살림의 비법을 보여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봄씨 집을 네네네 네. 어? 스튜디오에 그대로 저희들이 재현을 해서 꾸며봤는데요. 아~ 여기는 봄집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일단 싱크대는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이 정도면은 네. 네. 물 잘 나와요. 단수, 네, 그렇죠. 예. 단수, 단수. 전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린스로만 청소하는 티가 납니다. 아, 네. 아 정말. 예. 아 잠깐만요. 예. 왜 혼자 사는데 왜 여기 빚어요? 아, 아니 여러분들 집은 깨끗해요? 예. 자, 뭐 주방은 이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제 예. 옷장으로 가봐야지. 옷장이 뭐예요? 예. 드레스룸. 오늘 박희민 씨 안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야 패션 리더 아니, 줄무늬. 저 안에 누가 저 회색 줄무늬 패션 리더 안에 누가 있다니요. 야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아니 선생님
자, 지금 네. 상황이 네. 심각합니다. 네, 뭐 저도 안 그렇고. 네. 중요한 건 이 수라베 여왕께서 이 옷장도 정리가 가능하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뚝딱 치울 수가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왕님. 네.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